비가 오니까 빗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빗물만 나오는 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강 수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당산철교 아래 포인트. 조사님이 입질 두 번 받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던지시는 조사님들이 계신데, 입질 받으셨어요? 아니요. 와. 제가 12시 넘어서 왔어요.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하시네? 같이 하는데 비가 문제니까 바람이 문제지. 아니,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여기 포인트에서 보통은 뭐 다른 거라도 올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다들 내기도 나오고 하죠. 예, 근데 오늘은 좀 소식이 없네요. 저 밑에서는 아까 철수하시던 분이 청주렁이에 그게 조그만 거 한 수 하셨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장어? 네. 청주렁이에? 네. 어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150mm 온다 했어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조사님, 대물하십시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부분의 조사님들 철수하셨고요. 일부, 오늘 밤 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장어 낚시, 묘미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새벽 1시 조사님께서 내기 한수 하셨습니다. 내기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강 내기. 멋집니다. 올라왔군요.